유튜브 친구들 다들 유하! 여러분들은 대륙남과 실시간 세계여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해요. 좀 한번 움직여보자. 움직이면서 뭐 대학도 얘기해주면서 한번 가보자. 근데 그 빌딩 안 보실 거예요? 그 빌딩 한번 보자. 어디로 가면 돼? 그러니까 뭐 역사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? 이 대학은 어느 정도 됐어? 몇 년 됐어? 보통 이제 뭐 100주년 뭐 이런 거 하잖아. 60주년인가? 60년인가? 근데 제가요 사실 오빠 무슨 대학 나왔어요? 대학 다니면서 그 대학에 대해서 사범대학교. 그 대학에 대해서 안 알아보지 않아요? 올해가 109년째야. 잠깐만 나 검색을 금방 해줄 수 있어? 우와, 여기는 여러분들, 여기는 이런 공간이 참 많은 것 같아. 그러니까, 공부할 수 있는 1층인데 모든 게 뻥 뚫려 있는. 여러분들, 엄청 커. 아, 너도 저런 옷 입고 다녔어? 교복. 그니까. 교복. 네. 너도 입었어? 네. 어우, 진짜? 아, 대학도 교복을 입어? 네. 아, 그럼 내가 맨날 본 애들 대학생이었구나. 난 교복 입고 있으면 난 그냥 다 고등이겠지? 아무리 아니에요, 사가 아니에요. 보여도, 아, 그대로 고등학교겠지? 이렇게 생각했는데. 여러분들 이게 교복이래요. 아 그럼 너도 저런 치마 이렇게 입고 다닌 거야? 네. 아 한국 스타일로? 막 네. 초미니로 딱 이렇게 개량해가지고. 네. 사람들은 진짜 초미니를 입고 다녀요. 그리고 A라인도 입고. 저거는 H라인이잖아요. A라인 이렇게. 아 나 그냥 던진 건데. 아 다 맞아 떨어지네. 탁구장. 아 그 커피하고 커피앤페이스하고 그 책 복사하고 그런 거. 아, 또 뭐라 그러지? 교실? 교실. 아, 교실. 강의실. 나 한국어 잘 못하는구나. 아, 나도 약간 그런 거 있어. 나도 그런 거 있어. 그런데 구빌딩보다는 뉴빌딩이 더 볼 게 많아요. 아, 그래? 비교 한번 해보자. 이게 구빌딩이야? 네. 여기는 그냥 선생님들 주차장. 아, 선생님들 주차장. 아, 오! 그래, 좀 뭔가 인터내셔널 느낌이 나네. 아,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새로운 대학교래요. 여기가 새로 지은 인터내셔널 대학교 국제부라는데, 아 너는 이 한국 사람들한테 이 대학으로 유학 오는 걸 추천해 안 해? 추천해요. 완전. 완전 추천해? 네. 왜? 근데 좀 힘들 거예요. 그런 걸 얘기해 줘. 뭐가 힘들 거야? 여기가 태국에서 가장 고등학교 같은 반에 있는 애들이 찢어지나요. 어떤 애들은 찔러가고, 어떤 애들은 탐마사 가고, 뭐 어떤 애들 방콕대 가고, 몇 명은 마히도로고. 그러면 다 물어보잖아요. 만나면 어떤지. 막 저는 심지어 찔러하는 찔러 교복 입고 학생인 척하면서 강의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. 왜? 그냥 궁금해서. 아 궁금해서. 근데 여기가 제일 빡세요, 진짜 공부가. 아 공부가 여기가 제일 빡세? 그리고 일단 선생님 퀄리티들부터 달라. 선생님들 다 닥터 디그리고 박사학위. 박사학위. 무조건 해외에서 유학파여야 되고. 영어 발음이 태국 사람 막 필리핀 사람 영어 발음이 그치. 있으면 교수가 안 돼. 야 굉장히 엄하네. 그래서 교수들 영어도 진짜 완전 괜찮고. 다른 대학교 가보면 그냥 태국 사람들도 와서 영어로 가르치고 그래요. 인터학교니까. 수학을 태국 사람이 가르치는데 영어로 가르치면서 태국 사람들이 뭐 딸리니까 영어가 조금 그냥 태국어로 수업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국제학부에 의미가 없고 영어도 못 배우고. 그지. 근데 여기는 그런 게 되게 좀. 그리고 특징이 한 강의실에 최대 인원이 40명이야. 아, 좀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떼거지로 가르치는 않구나. 네. 완전 강의실이 100명, 200명짜리도 있어요. 다른 대학교 가보면. 중국은 교수가 안 보여. 중국은 최고 강의 1000명. 그냥 다 집어넣어. 싹 다 집어넣고 마이크만, 스피커만 들어야 돼. 교수님 얼굴도 몰라. 아 몰라. 그리고 온지 안 온지 몰라. 체크 안 해. 여기는 실타 체크 꼬박꼬박 하고 이렇게 좀 쉽게 대학생활 하는 거를 좀 차단시켜 여기서. 그런 거 좋다. 안 그러니까 좋아요, 진짜 괴로웠어. 아 그래도 그것 때문에 배운 건 많잖아. 네.
F를 세 번 이상 맞으면 퇴학. 어. F를? 응. 퇴학, 그리고 뭐. 퇴학이야? 네, 퇴학이에요. 그리고 같은 과목 세 번 이상 들으면 퇴학. 같은? 완전 칼 같아. 같은 과목을 세 번 이상 든다가 뭐야? 그러니까 패스를 못 해가지고. 네. Regrade, regrade 계속 하잖아요. 아. 그럼 퇴학. 퇴학이야? 잠, 여기 학비는 어때? 외국 분들한테는 태국 사람이랑 외국 애들이랑 학비가 달라요. 태국 애들은 좀 더 싸요. 근데 외국 사람, 한국 사람 기준으로 따지면 어. 1년에 아니면 학기에? 1년에. 1년에 한 1200? 1200? 1200만 원? 1200? 1100, 1200. 네. 그러면 어, 한 학기에 거의 400만 원이란 뜻이네. 1년에 3학기제예요, 여기는. 그래서 1년에는 1200만 원 학비가. 어, 1200만 원. 그다음 뭐 집값 생활비 다 따로 들어가고 그지? 네. 그럼 유학하려면 최소 1년에 한 그래도 아껴 써도 2000 들어가겠다. 생활비요? 아니, 총 합쳐 가지고 학비랑 뭐 네, 생활비. 그쵸, 그쵸. 1년 생활비 800만 원. 대학생은 좀 배고프게 살아야 되니까. 800만 원이 적은 거예요? 어? 적은 거예요? 아, 1년 생활비 그래도 해외에 있으면 집값에다가 그쵸, 그쵸, 생활비까지 그쵸, 합치면 그쵸. 적지. 엄청 많이 적죠. 어, 어. 집값이 넌 뭐 대학 다닐 때 어떤 데 살았어? 이거 마지막으로 콘도. 아, 집이랑 같이 가족이랑 같이 살았지 너는? 아니요. 저 가족은 그때 당시 파타야에 있었지. 아, 파타야에 있었고 너 혼자 여기서 네. 자취했어? 네. 자취했어? 아, 유학 자취냐. 그때 자취할 때 뭐 한 달 집세가 얼마 정도 나왔어? 집세 제일 작은 방에 있었어가지고 어. 7,000바트였어요. 아 잠깐만, 7,500바트 한 달에? 네. 그러면 얼마죠? 환율 때문에 한 24-25만 원. 아 그러면 진짜 독하게 마음먹으면 1년에 2,000만 원으로 유학할 수 있습니다. 그럼 8,000만 원이면 이제 이 대학을 졸업할 수 있어요. 하지만 4년 동안은 진짜 정말 독하게 살아야 돼. 공부만 해야 돼. 하지만 그렇게 그것만 버틸 수 있다면 일단 여기서 태국어 건지죠, 영어 건지죠, 그 다음에 한국어까지 3개국어 3개국어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그만한 스킬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유학생이라는 그 타이틀이 주어지고 해외파. 아 여러분들 이게 대학 모양, 태국의 대학은 이렇게 생겼구나. 아 근데 건물 위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심어놨네. 특이하면 특이하다 할 수 있는데 이 나무가 과연 20년 뒤에 엄청 컸을 때는 어떻게 될까? 건물 안 무너질려나? 아 근데 태국 사람으로 오해받은 적도 있지. 많죠. 항상 오해받죠. 그지. 태국어를 그만큼 잘하고. 그리고 약간 좀 태국 느낌이 있다니까? 네, 있어요. 어. 있대요. 있어. 그리고 이런 느낌 있는 상태에서 다람쥐라. 이렇게 이런 느낌 있는 상태에서 태국어를 하면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안 믿어. 그지? 한번 보여달라 그래. 맞아. 나도 그런 거 많이 당했었어. 아, 진짜.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네요. 그러니까 이게 딱 이거야. 해외에서 10년 이상 살았냐, 10년 이하냐. 그러니까 유학파들끼리 다 통하는 거 아니야. 유학파들도 그냥 대학교 4년만, 5년만 이렇게 다니고 온 애들이 있고 진짜 해외에서 좀 살면서 지그시 살면서 대학을 간 애들이 있어. 이게 딱 10년으로 갈려지더라고. 10년 이하들끼리 언어가 다르고 10년 이상 해외 생활한 사람들은 또 이게 통하는 게 달라. 뭐 이런 거 당한 적 없어? 뭐 왕따라든지 뭐 놀림이라든지. 예전에... 왜냐면 네가 완전 어릴 때 와가지고 그때는 여기는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었을 거고 네. 네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들어갔을 때는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많이 놀린단 말이야. 맞아요. 그런 적은 없었어? 있었어요. 그치? 예전에 너... 어렸을 때 완전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너 어떻게 했어? 그때 근데 같은 반 애들은 저를 너무 싫어했어요. 근데 제 남동생이 지금 모델이란 말이에요. 아니 남동생 모델이라고? 네. 키가 얼만데? 187. 어이. 저 이렇게 봐요. 왜 그러지? 야! 이러면서. 남동생 그 학교의 그 사무실에 선생님들이나 담임쌤들이나 아니면 그 학교의 행정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이 남동생이랑 저를 너무 좋아했어. 그래서 맨날 그 오피스에 데리고 가서 원래 그렇게 못하잖아요. 학생들 못 들어가는데. 오피스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머리 묶어주고 과자 사주고 남동생은 막 숙제까지 다 해주고 남동생은 그리고 누나들이 막 걔가 어디 다니면 막 이렇게 주변에 동그랗게 원 만들어서 어디를 못 갔어요. 남동생은 그 학교가 태국 사람들밖에 없었던 학교였어. 그지. 나도 그때 1993년도에 갔을 때는 어느 학교를 가도 한국 사람은 나 혼자야. 그런 느낌. 그게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지. 난 이렇게 막 학교 첫날이잖아.
그러면 수업이 딱 끝나잖아. 1교시가 딱 끝나. 그러면 온 옆반에서 다 우리 반 앞에 와가지고 교실 안으로 막, 야, 한국 애가 뭐야? 막 이러면서 구경해, 진짜. 진짜 동물원, 진짜요, 진짜. 동물원 안에 동물 구경하듯이. 나는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자리에 가만 앉아있는데 다들 창밖에서, 야, 누가 한국 학생이야? 누구야, 누구야? 막 이러면서 구경을 와요. 진짜요, 맞아요. 그런데 남자니까 그나마 그랬지. 전 여자여서 저는 그치. 안 따졌어요. 동생은 여자들이 많이 좋아해서 되게 인기 많았고. 저는 저만 왕따 당했어요. 아 진짜? 반에서 여자한테. 여자한테? 여자애들한테 들이받지 않았어? 여자애들이 엄청 한국 스타일로. 야 너 화장실 와봐. 아니. 왜 이러잖아. 야 너 일로 와봐. 아 치마 걷어. 이러면서. 얼마나 순수했는데요. 아 그래? 와 애들이 꺼져라 이러면 진짜 알았어. 꺼지고. 아 진짜? 그래서 그 반에 왕따가 한 명이 더 있었어요. 아, 둘이 친했어? 태국 애였어. 그 걔랑 친했어. 아, 그럴 수밖에 없지. 같은 입장이니까. 나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, 난 다 들이받았어. 진짜? 난 다 싸웠어. 왜요? 저희 뼈 하나도 없는데. 아니. 남자 세상은 달라. 한국 무시하는 말, 나 무시하는 말, 이런 거면 나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싸들이 바로 날렸어. 이길 수 있든 없든. 그래서 많이 맞기도 했어? 때리기도 하고? 뭐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했지. 하지만 그걸 보여줘야 돼. 니들 나는 한 명이지만 니들 많다. 그렇다고 니들이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. 이 깡을 보여줘야 돼. 그러니까 남자들 세계에서 이 깡 보여주면 이제 다 친해져. 진짜?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두루두루 놀고 지금 다 친하게 지내. 중국 친구들 많겠네요 그러면. 엄청 많지. 나 중국 가면 진짜 내 중국 가서 방송 한 적이 있는데 난 내 돈 쓸 일이 없어. 친구들 다 대접? 다. 처음부터 끝까지. 나 집에 갈 때까지. 사람들은 이런 거 지나갈 때 그렇지 이렇게 다 손 모아가지고 네. 너 하면서 지나가 봐봐. 인사드리는 거.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태국은. 그러니까 태국은 각 건물마다 건물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모든 건물 앞에 이런 게 한 게 있더라고. 그게 건물 신이야? 네. 보호해달라. 이건 또 몰랐네 우리. 아, 이 와중에 어떤 시청자가 허리 보소라면서. 모델 포즈 한번 지워봐. 너 동생 모델이라며. 동생한테 시켜, 동생한테. 남자들은 안 봐. 남자들은 안 봐. 남자들은 안 봐. 모델 포즈 한번 딱 지워줘. 어떡해요? 그냥 아무렇게나. 자신감 있게. 못해요. 유튜브 하기 때문에. 그럼 끼가 있어야 돼. 딱 하면 그냥 바로 막 그냥 한번 딱. S라인 딱 살려가지고 이렇게 다리 딱 꼬아주고. 그래서 그 빌딩 있고 그 쭉 뒤로 가면 공원 있고 뭐지? 공원 맞아. 아까 지도에서 봤는데 뭔가 되게 큰 공원이 있더라고. 네, 공원 있고 호수 강가 있고 기숙사들 있고. 아, 너 기숙사에는 안 살았어? 왜? 통금 시간 있어요. 아 여기가 EC 빌딩. EC 빌딩? 아 이게 영어만 하는 여러분들 여기 대학교는 그러니까 태국 대학교는 모르겠어. 막 고층 빌딩은 안 짓네. 네. 다 이렇게 좀 자금자마하게 아담하게 짓는다. 이게 또 이제 영어 전문으로 공부하는 그런 빌딩이고 보이죠 여러분들 작죠? 여러분들 방송 재밌게 보고 있으시면 즐겨찾기와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. 때리기 한 대만 때려주세요. 미션 있어요. 111개 쏘면 딱밤 때리기. 오케이. 아 그건 제가 맞겠습니다. 111개 터질 때마다 딱밤 한 대씩 맞을게요. 오케이. 아 그 정도는 제가 얼마든지. 111개 터지면 딱밤 10번 때릴게요. 아, 터졌다. 자. 한 번? 한 번. 아이. 세게 해도 돼요 근데? 이거보다 더 세다고? 손이. 너 손톱에 큐빅바가 났구나. 따끔하더라. 여러분들 얘 손톱 튜닝 돼 있는데요. 또 터졌어. 한 번 더 때려. 세게 때리세요 여러분. 네 대라고요? 왜? 오 마이 갓. 세 대 남았다. 아! 아니 이거 마이크 갖다 대고 때리고 싶다. 자 때려. 아, 야. 어떡해. 야, 너 튜닝 안 된 손톱 없어?
양쪽 다 트는 데 있어? 네. 이런. 자, 마지막. 소리 죽인다. 아, 약하겠다. 아, 화끈하네요? 잠깐만. 너 여기서 오래 살았잖아. 여기 음식들은 다 잘 먹어? 네. 아, 그래? 삭힌 생선 빼고. 처음에 왔을 때 음식들에 대한 거부감 있지 않았어? 없었어. 아, 그런 거 없었어? 엄마가 그냥 진짜 먹을 만한 것만 줘서 그랬나? 아, 똠양꿍. 저는 똠양꿍을 예전에는 싫었는데 지금은 좋아해요. 오, 진짜? 아, 나도 먹긴 먹는데 막 그렇게 막 즐겨 찾아서 먹는 편은 아니야. 근데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게 숙기. 아. 숙기 MK. 아, 너무 맛있더라. 너무 괜찮아. 거긴 너무 괜찮고. 그 다음에, 시푸드 요리점 있잖아. 너 쾅 시푸드라고 알아? 네. 아, 거긴 너무 맛있어. 거기 스나클링 픽 진짜 맛있네. 난 거기 굴전. 맛있죠. 거기 유명한데요. 근데 거기 알아? 옵 알라오이라. 오, 알아? 네. 거기 진짜 유명해요. 거기는 태국 사람들한테만 좀 유명하잖아. 거기는 외국인이 별로 없더라고. 맞아. 나 거기 갔어. 어떤 태국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소개시켜 주더라고. 그리고 그 친구가 차를 몰고 날 거기 데려간 거야. 진짜? 응. 맛있었어요? 아, 가격도 일단 싸고 맛도 있고 근데 너무 좋았어. 그다음에 완전 야외잖아. 분위기 너무 좋았지. 아, 헐바리움이 뭐야? 연구소고 뭐지? 그 식물 박물관. 식초. 식초래. 뭐라 그러지? 식물 박물관. 식물. 식초. 식물 식초. 아, 죄송해요. 해외에서 오래 살면 이래. 한국어 가끔 생각이 안 나, 이런 단어. 특정 단어들. 네, 며칠 전에 나 이랬어. 그러니까 여기 맛있는 그 프라운 있잖아, 프라운. 프라운이, 리버 프라운이 제일 맛있잖아. 네. 리버 프라운이, 이게 리버가 강이고 프라운은 새우잖아. 그래가지고 네. 강새우라 그랬어. 아, 사람들 존나 웃는 거야. 왜, 왜 하니까. 아, 그 민물새우라 하는 거라고. 민물새우. 진짜 그럴 때 있다, 이거. 살짝 직역병. 생각할 때, 직역해야 될 때. 그치. 아, 근데 대학은 대학이다. 평온하고, 진짜 공기도 좋고, 길거리처럼 매연이 많지 않고. 그쵸. 조용하고, 진짜, 아유. 이 대학 좋다. 저 앞으로 가면 이제 이 대학 끝이지. 네. 그럼 이제 우리 슬슬 밥 먹자. 밥 먹으면서 우리 또 배고파요. 그러니까 나도 배고프다. 너무 걸었어. 밖으로 나가야지. 여기 뭐 나가는 데 없어요, 여기? 있어요. 나가자. 나가서 우리 택시를 잡자.